자, 오늘의 종목 리포트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여행주, 뭐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와 맞춰서 오늘 키움에서도 여러 여행주에 대한 코멘트들이 나왔습니다. 종목 리포트 그동안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제가 리포트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떻게 키우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크게 보고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볼 보고서는요, 모두 투어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어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모두 투어나 여행주 관련해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울하죠. 들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행을 못 가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 여기 제목 보시면,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버티기에 돌입한다라는 것은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의 그런 관점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 투자 의견부터 보면은 매수 의견은 유지는 했는데, 워낙에 실적이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안 좋은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목표 주가는 17,000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현재 주가는 1,95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원이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 본격적인 버티기에 돌입한다. 일단 요 키포인트만 좀 함께 보자면, 2분기에 유례없는 출국자 수 감소가 발생하면서 최대 수준의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거는 우리도 느끼고 있죠. 출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림이 출국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열심히 공항에서 부르는 장면을 보면서 왜 그렇게 슬퍼지는지, 출국을 할수 없어서 더 슬퍼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그한 겁니다. 예, 2분기 영업 손실, 그러니까 실적을 한번 예상치를 볼게요. 적자 지속, 그렇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지금 94%대 감소가 나타납니다. 매출액 37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대단한 거죠, 사실. 매출이 어디서 나왔을까 싶은데, 순손실 부분을 보면은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적자가 이어지는데, 순손실이 무려 91억 원. 역대 최악의 구간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모두 투어뿐만이 아니라 여행 관련된 모든 종목들. 근데 국내 호텔은 좀 달라요. 국내 호텔에서는 호캉스를 많이들 하시니까 요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2분기에 총 출국자 수를 보면요, 출국한 분들이 사실 업무적인 부분 외에는 사실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 이상 감소. 근데 나간 사람이 없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약률도 마찬가지로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약률 역시나 전무한, 그리고 당분간도 전무한 상황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분기 이제 그 내부적인 상황을 좀 보면은, 유급휴직, 그러니까 뭐 여행사도 그렇고 항공사도 그렇고 유급휴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예, 유급휴직과 정부의 보조로 인해서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 20% 수준으로 집행됐다고 해요. 이 부분은 사실 모두 투어의 그 전체적인 적자폭을 줄이는 포인트로 아주 크게 작용을 했겠죠. 20%만 인건비가 발생이 된 거니까요. 그런데 뭐 앞으로는 영업 환경이 더 악화되면서 이 적자가 지금 순손실이 뭐 91억 정도 되니까 무급휴직까지 계획이 되고 있는데, 이미 20% 수준까지 절감된 인건비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손실폭을 줄일 수 있을지는, 이게 과연 투자의 포인트, 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포인트 로 작용하기에는 좀 힘들 것이다 라는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버틸 순 있다. 미래가 더 중요한 시점. 그쵸, 지금은 최악이니까, 지금보다 더 최악만 아니라면, 지금은 딛고 여행 수요가, 그리고 코로나19가 조금 나아진다라고 한다면 버틸 수는 있겠죠. 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패키지 여행은, 사실 여러분 패키지 여행을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 언급된 사실이었죠. 이제 모객 증가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행 문화 자체, 그러니까 패키지 여행으로는 많이 안갈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지속될 것이다로 얘기하면서, 여행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해외 여행이 단절되면서 이제 만약에 다시 여행이 가능한다면 거리 구분 없이 수요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전체적으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여행주에 대한 코멘트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앞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지역은 여행 지역으로 안전합니다. 가도 됩니다. 와도 뭐 14일 자가격리 안 해도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나 대규모 접촉을 좀 피할 수 있는 좀 작은 규모의 여행이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면서 과연 이제 이 언제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언제쯤인지가 좀 나와야지 여행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도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용을 감소해서 손실은 방어하고 있으나 이제 앞서 확인했던 것처럼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보조도 있고 뭐 유급휴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비용 감소로 손실을 방어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비용들을 감안한다면 2분기의 적자폭이 이 손실의 최대점이 최저점의 기준이 될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해외여행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실적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17,0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는데 내년에 보수적으로 출국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비용이나 뭐 효율성 이런 분들에 있어서 과연 엄청나게 많이 환골탈태할 수 있을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라는 아쉬운 의견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투뿐만 아니라 오늘 여행주들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한 지금 방금 본 보고서는 키움증권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여행주 바닥이라는 데 사도 될까 고민이 되고 계신 분들도 보고서 내용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종목 리포트 모드투 함께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 시장 이야기 나누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해외 선물 옵션 거래하고 최대 300만 원 혜택 받으세요. 해외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하세요.